90년대 초반 원조 하이틴 스타로 뜨거운 인기를 끌었던 김승현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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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에서 네. 살림하는 남자들이라는 관찰 예능을 통해 갖고 네. 국민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네. 김승현의 가족입니다. 오늘 아버님과 함께 출연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살림남에 입었던 옷이네요. 하얀 반짝이요, 그렇죠? 지금 다소 이 오전 시간에 과하네 반짝이가. 과한 게 아닌가. 근데 이 의상을 입고 오늘 들어오는데 네. SBS에서 프리패스로 거의 네. 막질 않으시더라고요. 완전 예. 울트라 연예인 예, 뭐 예. 의상인데 아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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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 우리 승현 씨 아버님 요즘 뜨고 계시는 김원중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승현이 네. 아빠. 네. 그 개코 같은 남자 김원중입니다. 와. 길광수님, 광산 김씨 부자님 진짜 뜨셨네. 승현 씨 너무 응원하고 아버님도 건강하세요. 파이팅. 김대훈 씨 금수강산 기다렸어요. 저희 가족도 광산 김씨 삼부자라 살림남 보면서 저희 가족과는 보는 것 같아 너무 공감돼요. 김방글 씨, 야 언중 아버지 반가워요. 권정수 씨, 금수강산 흥해라. 자, 오늘 보는 라디오인데 승현 씨가 3년 전대 정도 됐죠? 다시 방송 시작한 게. 맞습니다. 예. 예, 예. 어때요? 이제는 뭐 방송국이. 아, DJ도 했잖아요, SBS. 예, 예전에 제가 파워FM 107.7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 배성재 씨 텐으로 지금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원조격으로 원래 텐텐 클럽이라는 라디오를 먼저 제가 시작하고 그러셨구나. 그 이후에 많은 DJ분들이 이제 네.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예. 요즘 아버님도 뜨고 있는데 혹시 연예인병 걸리진 않았어요? 아들이 아버님 보기 어떠세요? 약간 있으신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자, 우리 김원중 아버님 긴장 안 되세요? 괜찮으세요? 네. 근데 저는 네. 저 네. 생방인데 네. 긴장. 근데 저 이수경 네. 예쁜 선배님 선배를 하는 건저 선생님하고 이렇게 네. 방송하니까 그게 떨리는 거예요. 네. 옥자 씨랑 9살 차이가 난다는데 어떻게 옥자 씨를 아내로 맞이하게 돼서 너무 궁금하네요. 옥자 씨 얼굴도 이쁘고 9살 연하고. 진짜 그 정말 네. 이제 뭐 우리 아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예뻤어요. 이제 저는요 네. 머리 긴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머리가 엉덩이까지 내려왔어요. 처녀 때. 그래서 상당히 참 저거 제가 그 한 입을 덮고 한 동반자로 살기 위해서 네. 노력 많이 했어요. 어떤 노력을 응? 했어요? 아, 그 제가 네. 그 저 출근할 때마다 이제 우리 그 가게 앞으로 출근했어요. 네, 네, 네. 제가 이제 살가게를 했는데 정미소 아니 그냥 살가게 했는데 우리 그 가게 앞으로 출근하려면 지나갔어요. 네, 그럼 네. 그 시간에 꼭 나와가지고 보고 네. 안 보면 잠이 안 올 정도로 아 그래서 참 예쁘고 참 성실했어요. 그 당시에도 직장에 다니면서 지금도 굉장히 알뜰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알뜰하고 제가 내세울 거 있는 거는 네, 네. 저거 이제 알뜰하고 네. 저것도 이제 그 음식을 잘해요. 아~ 네. 너무 잘해요 음식을. 그래갖고 김호중한테 네. 음식 잘하는 여자 만나라고 네. 어제 계속 네. 그러시던데. 그러니까요. 네. 김호중 씨도 네. 요리 잘하는 여자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네. 이상형이라고. 어제 두 분이 트로트 지도를 봤던데 네네네. 김호중 씨가 뭐라고 노래 부르라 그래요? 아, 딱히 큰 지도는 없었고요. 그냥 아버지의 인생 자체가 네. 이 노래에 잘 묻어났으면 좋겠다. 네. 뭐 특별한 뭐 기교나 트롯의 기술적인 테크닉이 필요로 하지 않고 네. 아버님이 그냥 이 목소리 자체가 담백해만 담겨지면 네. 된다. 네. 그리고 형님만 잘하시면 된다. 승현 형님만 잘하시면 된다. 아버지는 괜찮다. 네, 괜찮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흥 나는 대로 우리가 저 사실은 우리가 뭐 이걸 우리가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힘들잖아요. 네, 네. 국민들한테 웃음을 주고 맞아요, 박수 맞아요. 받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그게 진짜 좀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그 가창력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제 재밌게. 아니 아버지 응. 아까 차에서는 뭐 저한테 야 그래도 금수광산 이왕 결성했는데 그래도 수입이 좀 나야 되지 않겠냐. 야 그래도 야. 야 어머니한테 뭐 좀 면목이 있으려면 좀 야 행사 같은 것도 가리지 말고 해야 된다. 막 아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야 그래서 선생님 앞에서 대단하게 하면 되냐 했잖아. 방송은 솔직한 게 좋아요 네. 아버님. 네. 그래서 저는 네. 그 이제 그 국민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네. 응? 박수를 주고 네. 이렇게 네. 좀 어려운데 네. 우리가 이제 개코 같은 남자 하면 개코 같은 남자가 좀 또 좀 특이하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네. 지금 또 이미 여기 지금 네. 그 계시는 분들 다 지금
저거 중독됐어요. 제코 같은 벌써? 남자. 벌써? 7631님. 네. 지금 몇 분이나 됐다고 중독이 돼요. 지금 아까 30분 아버님 뻥이 심하시네. 6분 만에 어떻게 중독이 돼요. 7631아 금수강산 이름이 특이한데 무슨 뜻이에요? 아 사실은 또 그 좀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아 좀 무식하게 금수강산이 뭐냐 네, 이런 네. 분들 계셨는데 네. 저희가 금수강산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아, 저희 그 김 씨가 네. 광산 김 씨라서 광산김 씨. 그래서 금수 광산으로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광산 김 씨 패밀리라고 하면 다들 아시거든요. 네. 예. 아버님이 뭐 99번 찍어서 옥자 씨를 이렇게 데려가신 거 보면은 이 가수 활동도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뭐 쌀까마니도 추가. 쌀까마니도 엄청 네. 보낼 때 많이 엄청 네, 뇌물공세가 좀 있었죠. 한옥순 씨 금수 광산 개코 같은 남자 라이브 한번 들려주세요. 응원하겠습니다. 라이브 아침에 가능하세요? 아 가능합니다. 아이고 저거 2절 3절 거장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절만 해요. 네. 1절만 해요. 1절만 해요. 그래. 금수 광산의 라이브입니다. 개코 같은 남자. 자 일어나셔서 하십시오. 개코 같은 남자 개코 같은 남자 그게 바로 나였다. 그래도 언제나 당신이 넘버원. 당신은 내가 입만 열면 개코 같다 하지. 하지만 내게 당신은 백옥 같은 여자야. 흰 드레스 못 입혀주고 흰 소리를 해대지만 내 마음을 당신은 알 거야. 앞만 보고 달려왔던 개코 같은 나 방송 관계 시간 관계 아 그래 그래 네. 와 아, 시간이 없어 이 은상 씨 대박이네요. 개코 같은 남자 유희자 씨 금수광산 자신감 뿜뿜 오명욱 씨 노래 대박 나세요. 하는주 씨 아버님 너무 귀여우시다. 아버님 반응 좋은데요. 네, 이게 유산슬 노래를 만든 분이 작사 작곡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투벤저스 세 분의 선생님이 저희 곡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박토벤 정차르트 작신 이건우 쌤이 저희 곡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니 두 분이 어떻게 트로트 가수로 이렇게 데뷔하게 되신 거예요? 그건 그렇고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게 이제 노래가 나온 것이 좀 특이하잖아요. 네. 그래서 개코가 이제 40년 인생을 살아온 것을 이제 그 이렇게 적어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좀 추려 가지고 이제 노래로 만들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아내가 기분 좀 안 좋으면은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개코 빨리 같은 잠이나 소리 자. 하지 마. 아, 하지 말고 잠이나 자. 안 그러면 빨리 개코 같은 소리 하면 밥이나 먹어. 이런 소리를 하고 사실은 수경씨도 알잖아요. 옛날에는 어려웠잖아요. 어려워가지고 우리 결혼식에 그 흰 드레스를 못 입혀주고 좀 누르스름한 제일 싼 거. 제어해주는 그런 드레스. 그걸 입혀줘가 항상 내 마음에 저거 짐이 됐고 우리 아내도 그렇게 흰 드레스 내 이렇게 예쁜 얼굴에다 누른 그냥 저 드레스 입혔다. 그런 소리를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흰 드레스 못 입혀주고 그게 아버님 조금만 짧게 해주세요. 승현 씨가 한창 잘 나갈 때 결혼했고 딸이 있다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주변에서 말리지 않았어요. 왜 그런 얘기하냐 뭐 이렇게. 굳이 그때 이렇게 기자회견한 게. 그때 이제 다들 뭐 말리시는 분도 많으셨고 또 좀 걱정하시고 우려하셨던 분도 상당히 많이 계셨는데 뭐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선택이 잘했다.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을 승현 씨가 그동안 또 많이 했잖아요. 아버님. 아, 그럼요. 그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이제
그 이렇게 뭐 또 네. 허튼 일은 안 했어요. 네. 뭐 올바른 길만 갔지. 네. 그런데 뭐 수빈이가 이제 생기면서 딸이. 이제 딸이 생기면서 뭐 네. 어떤 저거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네네. 내 자식인 제 자식인데 네. 우리가 이제 저 돌보고 잘 키워야지 그렇게 네네. 해가지고 우리 아내하고 의논해가지고 네. 바로 데려와서 이제 제 처음에는 딸로 키웠어요. 아, 우리 딸로 딸이라고. 그러니까 제 또 저거 그 저기도 호되게 올리고 예, 그래서 사실은 말이 그렇지만 수용수 알지만 참 저거 힘들었어요. 네. 그 키우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 이제 네. 아버님이나 어머님 입장에서는 이제 네. 아들에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거의 하이틴 스타인데 갑자기 아이가 있다고 기자회견을 네. 하면 네. 좀 더 활동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봐 그렇게 이제 우려해서 하신 처사였는데 네. 뭐 다행히 나중에 이제 어쩌고 다 정리 잘 하고 네. 또 그 어머님하고 아버님께서 그 손녀딸을 잘 키워주셨고 이제 수빈이 없으면 안 되죠. 네, 수빈이가 네. 저희 가족에서 네. 거의 복동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살림하는 남자들이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했을 때도 네. 수빈이가 허락을 해줘서 하게 된 거였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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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뭐 고생은 저만한 것 아니고 저희 부모님도 또 고생을 마음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습니다. 예. 진짜. 그런데 그때 이제 네. 좀 이제 그 좀 승현이도 이제 집에 자주 안 오고 네. 좀 서먹서먹했었는데 네. 이제 살림나하면서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고 네. 자주 모이고 또 그때 뭐 지방 가면 꼭 같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네. 엄청나게 이제 가족이 화목해졌어요. 아, 진짜 너무 우리 좋아지셨어요. 수빈이가 또 우리 집 마스코트예요. 그러니까요. 참 이제 화목해지고 네. 그런 것이 좀 그 네. 장점이고 고마워요. 네. 지금. 네. 새 며느리는 마음에 드세요, 아버님? 사실은 제가 그 네. 아빠. 우리 지금 며느리 와 있으니까 잘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 라디오 지금 밖에 아 밖에 예, 듣고 계세요. 예, 실제 장 작가님 아, 오셨거든요. 와이프 장 작가님. 예, 예. 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승연이를 네. 결혼시키기 위해서 내가 많은 노력을 해봤어요. 해봐도 또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저거 뭐 우리 저거 며느리 될 사람은 네.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한다. 그렇게 막 방방곡곡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손에 물을 안 맞추면 세수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손에 손은 물에 묻히고 그 집안의 설거지 같은가 그런 거는 내가 다 해줄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참 저거 똑똑해요. 똑똑하고 작가님이시잖아요. 예, 예, 똑똑해요. 진짜. 그 만단지가 지금 그 프로그램에서 만난 거죠, 작가.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요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갖고 아~ 예, 저는 이제 게스트 MC 겸 이제 예, 저 방송 작가로 이렇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사내 커플이 된 거죠. 네. 얼마나 좋으세요. 옥탑방 탈출했지 사랑하는 여인 만났지 네, 그녀에게 생방송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네. 그녀에게. 네. 그녀 장 작가. 우리가 만난 지도 거의 1년이 이제 다 돼가는데. 네. 아. 어떻게 저랑 신혼생활 결혼생활 해보니까 좋아요? 네, 좋으시죠? 앞으로도 아버지가 얘기하셨던 대로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제가 열심히 호강시켜드리면서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세수하려면 물은 묻혀야 된대요. 네, 세수까지만 좀 물 묻혀주시고요. 지금 네,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당신 남친하고 헤어지자마자 바로 치고 들어가셨다는데 그럼 그동안은 짝사랑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짝사랑이라기보다 그냥 이렇게 눈여겨봤었죠. 네, 어떤 면이 이렇게 딱 들어오던가요? 일할 때 모습이 참 멋있고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에 제가 좀 반해서 네. 저 여자라면 내가 내 인생을 믿고 맡기고 갈 수 있겠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들 짝이 생긴 게 참 그 마음이 놓이시죠. 네, 고맙고요. 또 이제 네. 저 장작했다 항상 고맙고 근데 또 수경 씨 있고 이 방송에 네. 어제 지금 이제 우리 며느리 단점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할게요. 뭔데요, 아버님? 폭로네. 굳이 대본이 없는 거 같아요. 수경 씨 며느리로 이렇게 이제 예고 많은 사람을 저는 제일 좋아해요. 애교. 근데 예고가 없어요. 우리 장작가님이 옥자시처럼 시크하구나. 제가 우리 아내도 지금 애교 없는 것이 내가 항상 제가 뭐고 저긴데 또 며느리도 똑같아요. 별로 애교가 없어요. 네, 애교가 없어요. 그래서 수경 씨가 저 장 작가한테 제가 방송으로 코치 해드릴까요? 네, 방송으로 애교 코치. 네, 그거 한마디 좀 해주면 좋겠고 네. 여자들은 애교가 있어요. 아유 근데 또 아들 입장은 틀릴걸요? 아드님은 저는 그런 쿨한 여자가 좋을 수 있는 네, 쿨하고 네. 저는 그 장 작가의 어떤 시크한 모습에 반하는 네,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와서 애교 부리면 되게 닥살스럽습니다. 이상할 것 같죠? 네. 그래서 오죽했으면 저희가 네. 코칭도 아직까지도 네. 뭐 여보 자기야 뭐 이렇게 안 하고요. 장작가 선배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요. 네. 네.
9538 책임지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자, 서주영 씨 아버지 대박 팬 될 것 같아요. 김유리 씨 금수강산 보니 아침부터 기분 좋아지네요. 김명심 씨 아버지 참 재밌으시다. 저 팬 됐어요. 위트 있으세요. 202 승현 씨들 응원해. 앞으로 꽃게만 걸으세요. 딸 수빈이 결혼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방송을 통해 눈물을 글썽였다는데 수빈이에게는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네. 아, 사실 뭐 결혼하는 것 또 딸의 의사가 참 저한테는 중요했습니다. 네. 딸이 흔쾌히 결혼해라. 그리고 네. 또 장작가 언니를 또 좋아해 주고 또 그동안에 이제 제가 이제 좀 자기를 키우면서 좀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지 네.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짠한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네. 혼자 매일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네. 아플 때 혼자서 이렇게 이렇게 옥탑방 생활하는 모습을 이제 수빈이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좋은 짝을 만나서 아빠도 좀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좀 이제 수빈이가 좋은 네. 짝 만나기를 아빠가 되길 바라면서 네. 예, 응원해 줬죠. 광고 후에 두 분의 이제 계획 듣고 마무리할 텐데 김승편 씨 저희 아버지가 트로트 듀오 금수강산이라는 이름으로 새 노래를 발표했는데 네 자. 네. 문제 내주세요. 네. 네. 저희가 새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네. 들으면 들을수록 부자 되는 금수광산. 금수광산의 트롯 노래, 이 노래 제목은 뭘까요? 1번 개코 같은 남자, 2번 곰 같은 여자.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문자 샵 1035 고릴라 무료로 보내주시면 세 분에게 자몽차 쿠폰을 보내드릴게요. 자, 광고 듣고 마지막으로 계획 한번 여쭤볼게요. 네, 금수강산이 발표한 새 노래 제목은 1번 개코 같은 남자였고요. 자몽차 받을 세 분 7799 1번 개코 같은 남자. 개코 같은 남자 흥해라. 금수강산 대박 나서 옥자 씨에게 누런 드레스 말고 새한 드레스 입혀 주세요. 아버님 그렇게 할 거죠? 예, 그럼요. 김양덕 씨 개코 같은 남자. 김승현 씨 가족들 사랑하며 알콩달콩 보기 좋아요. 9273 개코 같은 남자. 아버님 재치 있으시고 짱이세요. 이러다가 공장 안 하고 연예인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공장은 그래도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그게 뭐 플라스틱 끈 만드는 네, 맞습니다. 공장. 네. 그거 네. 언제 일을 하세요? 일요일 날? 아니 지금 아침 새벽 6시 내가 6시 내가 밤 10시까지 어제 밤 10시 반까지 했어요. 저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또 방송도 욕심이 있고 또 저거 뭐 잠 안 자고도 일해요 그냥. 좀 저는 이제 아버님 연세 이제 좀 쉬셨으면 좋겠는데 에. 쉬지 않고 자기가 본인이 에. 병이 난다고 일을 안 하면. 네. 승현 씨 계획은요 우리 금수강산 계획. 네, 뭐 금수강산으로도 네. 좀 불러주신다면 어디 방송이든 네. 찾아뵙고요. 그리고 네. 앞으로도 저희 아내와 함께하고 있는 장작가 함께하고는 요리 프로그램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연기하는 저 본업인 네. 배우의 모습도 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보고 싶어요. 네. 아버님 애교 많은 여자만 좋은 게 아니라 옥자 씨처럼 그렇게 시크한 여자가 요즘 더 인기예요. 아버님. 아 그래요? 우리 장 작가님도. 그런데 저는 애교 많은 사람이 좋은데. 애교 많은 여자가 좋아. 끝곡이 김승현 부자님 신청곡이 김호중의 할머니인데 이 곡 신청한 이유가 있나요? 네. 김호중 후배가 또 저희 또 응원해주고 선생님 역할을 자처해줬잖아요. 네. 거기에 또 이 할머니라는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들어봤는데 네. 네. 사실 저에게 이제 친할머니가 계셨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할머니가 항상 승현이 좀 방송에서 잘 되는 모습 꼭 보고 싶고 그랬었는데 이제 잘 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아마 하늘에서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너무 네. 감격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내가 김호중 씨 노래를 그렇게 좋아해요. 아, 옥자 씨가 좋아하는구나.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그러시구나. 최현희 씨, 승현 씨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참 보기 좋아하셨고 박미경님 금수강산 앞으로 꽃길만 걷길 바랍니다. 이제 섭외도 많이 올 텐데 네. 두 분이 동반 출연 많이 하시겠네요. 아 동반 출연도 가능하고요. 개인 네. 출연도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아버지 개인도 활동하시니까요. 30분 너무 짧죠? 너무 짧아요. 네. 아니 제가 네.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네. 제가 메인인데 메인이 빠지면 뭐가 됩니까? 죽도밥도 안 돼요. 아버님이 메인이라고요? 제가 메인이라니까요. 방송 욕심 있으시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개코 같은 남자 많은 사랑받길 바랄게요. 온 가족 행복하세요. 너무 저 시간 짧아가지고 아 속상해 죽겠네. 다음에 이제 가야 돼요. 다음에 한 시간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네, 이선아 PD, 엔지니어 김석일, 한규석, 작가 송정현, 박혜수, 변진솔, 저 이수경이었습니다. 자, 내일 7시 뵐게요. 안녕. 기 죽을까 감싸며
에러, 에러, 에러.